쓰러질 때가 됐는데 한 마리가 가실 때가 됐는데요. 이러면 고기는 또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어디 좀 갖고 와 볼까? 그나마 이뻐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클로즈업 하고 껐구만. 그나마 꾸며놓은 곳에다가 클로즈업 해놓고 싱글벙글. 다음에 또 켰을 때 싱글벙글한 모습 봐야지 이러고 껐구만 이거. 아 여깄다. 아 적대. 어두운 과제들. 아 우주해적으로 갔어. 우주해적 됐다고. 우주해적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야 잠깐만, 이제 보니까 전해인이 둘이 지금 성이 같은데? 남매 아니야 이거? 이 나쁜 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가만 보니까 지금 전해인 두 명 다 성이 같은데요. 남매 아닙니까 이거. 헐도. 아 근데 한 명은 사망했고 한 명은 우주해적으로 갔네. 지금 얘한테 열받아가지고 둘 다 적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거? 헐. 얘한테 열받아가지고. 아 상선 언제 왔지? 말 잘하던 애가 아마 여유였던 것 같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저게. 아래 있는 애 누구냐고. 나도 모르는 애야. 아래 있는 애는 누구야 이거? 어? 앞에 있는 게 그 이어받는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게 이어받는 건가? 요 앞에 거가 이어받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 그냥 이름만 같은 건가? 뒤에 있는 게 성인가? 뭐지? 형제, 맞다. 형제가 있었는데 피노프랑 누구더라? 어, 진이랑? 어, 그 형제... 아닌데? 성도 틀리고 이름도 틀린데. 아, 둘 다 틀린데. 지금 진 앞에 있는 거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 뭐 블록 이러잖아요? 근데 진이 눌러보면 피누스는 요코에 둘 다 다르거든요? 둘 다 자매 형제 맞는데? 이름도 그렇고 다 다르네.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단순히 이름인가? 단순히 이름이면 이 친구는 그 에린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건가? 어? 아 진 1177 걔네 여기 있습니다. 한 명은 여기 있고 7번 여기 있고 1번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얘네가 제가 열심히 주사위를 굴렸던 결과물이죠. 어디 갔냐 1번? 1번 죽었니? 어디 갔지? 뭐야 1번? 아 여기 있다. 아 1번 이제 가짜 왔구나. 아 다 나왔네. 아 이러면 저기 빨리 집어 넣어야지. 아 동영권에 집어 넣어야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 벗기지 말고? 벗길까? 너 뭐 입고 있니? 어 벗겨. 이거랑 얘랑? 아 건설 누가 하더라? 건설 그 에이스가 오르가스터 그 친구였는데 걔가 이렇게 죽고. 아 죽은 거 아닙니다. 네 다른 곳으로 가 떠났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일 시킬 애가 어 뭐야? 왜 취소돼? 잉? 왜 취소돼? 뭐 멀쩡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뭐야? 왜요? 뭔데 이거 음악회 뭔데 처음 보는 거였는데. 아, 음악회 처음 보는 거였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취소돼요. 뭐야 왜 취소되는 거야 이거. 아 좋았는데 왜요. 그러면 이거 해볼까? 연설 쿨 찾는데? 연설 취소되나? 아니 나 온다. 얘들아 연설 들으러 와줄래? 이거 버프가 은근 괜찮거든요? 너도 와줄래? 요게 그래도 성공 확률이 그렇게 낮지 않아. 네 시시한 끔찍한. 그러니까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20%인데 20% 안에 만들면 80%에만 들어가면 오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왜 실패했지? 아 왜 취소됐지? 나도 이런 거 궁금한데 음악회 같은 거 처음 보는 건데 이벤트? 아깝다. 내가 직접 열 수는 없나 저런 거를? 너무 아깝다. 내가 저런 거 직접 열 수는 없는 거야? 아 오 잠깐만요. 고무적이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니야? 팔 아니야 팔? 아니 사였네. 아니 4가 어딥니까? 아 저거 은근히 오래 가거든요? 일단 4인데 8일씩이나 가고 이 쿨타임이 얼마나 가는 거지? 아 10일 10일에 한 번 쓸 수 있는데 한 번 성공할 때마다 최소 8일 정도. 네 그쵸 최소 8일 정도 4의 보너스를 받는다는 거니 이거 연설이 은근 쏠쏠하게 괜찮네요. 근데 또 계급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걔네들도 연설을 같이 쓸 수 있으니까 저게 스택이 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4인데 저걸 한 번 더 들으면 또 쌓이고 거기서 이제 또 8짜리 들으면 또 8짜리도 같이 쌓여있고 아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패치가 1.25 올라오면서 DLC가 특히 귀족들이 훨씬 더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재밌어진 것 같다는 거. 원래 저번 1.1까지만 해도 그다지 뭐 개그 뭐 있어봐야 마법 같은 거 뭐 있어봐야 그냥 뭐 아 고기 왜 이렇게 많냐 아무튼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패치가 되면서 마법이 종류가 더 추가되고 마법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재밌어지면서 훨씬 게임이 재밌어지고 DLC가 더 DLC다워졌다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고요. 살보 든 애가 노동반도 들고 있는 게 낫더라고요. 살보 신임장 관리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가지고 급하면 노동반도 부를 수 있어가지고 어 그래요? 아 걔한테 모든 점수를 다 몰아주시는구나. 여러 명 키우고 그러는 거 아니고 무조건 걔한테만 모든 점수 다 몰아줘가지고 저는 지금 뭐 얘도 하고 쟤도 하고 여러 명 좀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살보가 점점점 뭐라고 하지? 살보한테 몰아줄 수가 없어. 지금 얘 살보 하나 쓸 수나 있나? 못 쓸걸요? 하나 정도는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해봐 이거. 신임장 안 돼! 1이야 1이소 1 지금 갓 6레벨 올라왔다고? 어 1이라고 이번에 황실 보물 징수해놓으면 니한테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3명 정도 팔라고 해서 1살보 정도는 축적을 시켜놓고 그 다음 나머지는 공근이한테 다 주면 되겠다. 맞아요. 아 살보 우선순위가 아무래도 높죠. 1살보쯤은 항상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를 시켜놓는 게 낫겠구만. 크, 살보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 살보가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1점 어 뭐야 말 나오자마자 아, 왔다 왔어 얘들아 빨리 꺼내와. 얘들아 저기 있는 이상한 것도 빨리 꺼내와. 봐봐 그 안 꺼낸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누구더라? 일단은 이 발 아이로 얘랑 7번 이 두 명을 안 꺼냈던 것 같네요. 나머지는 싹 꺼내볼까요? 요 둘은 되게 쓸만하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어 얘 이거 생체 고막 척추 어 잠깐만 잠깐만 척추 어 지금 아 지금 만들 수 있나 이거? 지금 될라나? 선생님? 우리 웨이크업이 좀 있거든요. 당장 일어나시고요. 다른 친구들은요 얼른 오셔가지고 얘랑 그 하나씩 꺼내가지고 갖고 좀 들어오세요 얘랑. 아 지금 한 명씩 걸을 수가 있죠. 몇 명이 걸을 수 있다고 떴지? 일단은 3명을 팔아야겠다. 얘가 3명 팔아가지고 일단 1살보를 해놔. 와 좋아. 1번 얘 팔고 다 팔면 돼. 아 얘 쟤 빼고 다 팔면 돼. 1살보 아 이 친구가 일단 1살보 맞아? 이름 다 가려져가지고 맞아 맞을걸? 맞아?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벗길 거면 다 벗겼을 거야. 이거 초중 조직이긴 한데 별로 좋은 거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팔어! 1살보 일단 떼어놨고 그리고 뭐야? 너 장비 뭐야?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고. 그치 이거 하나 달랑 입고 있었잖아. 맞아 저거 벗길 필요도 없었어. 일단 벗기고 방탄조끼부터 냉큼 주워볼까? 아 이것도 냉큼 주워볼까? 나머지는 그냥 뭐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근이가 와서 나머지를 좀 팔고 저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 맞나? 아 나 바빠! 오 나 바쁜데! 아 여기 떨어지시네. 뭐야 아 나 바쁜데 지금! 아 잠깐만요 아 쟤네들 빨리 팔아야 되는데 어 근데 얘네가 가면서 문 열어주겠다. 그럼 얘네가 도와주겠지?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아 밖으로 나갈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이거 얘가 EMP 들고 있고 우리 애들 다 어딨지? 일단 가축은 다 그냥 들어가 있자. 대피로 가 있자. 가축까지 필요 없겠다. 밖에 나간 애들이 얘네가 여기로 들어오고 그 우리 애들이 일단 안으로 다 들어와 볼래? 얘 이거 문 열어두게 했으니까 얘네가 밖으로 나갈 거거든요? 아 요거! 아 저 안에 엄청 부시겠다 저거. 저 안에 무진장 부시겠네. 저거 점프백으로 바로 열고 못 나올라나?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하라고 쓰라고 있는 전공치 아닐까? 빨리 와줄래? 아씨 이거 문 열어두기 어떻게 열어두기를 해. 아 잠깐만 기다려봐. 얼른 가요. 올사이더네. 어 죽었잖아. 팔았으니 됐다? 어 저거 지금 내가 팔았잖아요. 팔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일로 나올걸? 그리고 이제 그 제국민들하고 싸울걸? 마팔로한테 튄 건가? 몇 마리 이상한 데로 오네? 아,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뭐 여기다가 문 열어놓고 싸우면 되고요. 이거는 뭐 고작 사이더기 때문에 별거 아닐 것입니다. 여기 한 명 서 있고 여기 한 명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문 열고 문을 그 요렇게 해가지고 살짝 뭐야 뭐가 흔들리는 거야? 지금 어디를 쪼개고 있는 소리야 이거? 뭐가 어떻게 터지고 있는 소리야 이게? 너네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니? 아흥 야 이거 만드는 거 오래 걸려 나쁜 놈들아. 아 여기 만드는 거 진짜 엄청 오래 걸려 나쁜 놈들아. 밖에 안 나와. 왕좌 안 뽀개 뭐 뽀개지 말고 지금 이쪽으로 빨리 안 나올래. 응 사이드 이쪽으로 튀었다. 그럼 일로 가자. 슈
얘들아. 얘들아 여기. 얘들아 여기 제국민들. 제국민들 다 말고. 여기에 대해. 아, 미관용이에요. 아,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아, 내가 만드는 거 이거 비싸다고. 비싸다고 이거 만드는 거 비싸다고. 아, 들어가. 아, 들어가지 말까? 아, 잠깐만. 들어가 가지고 어그로를 끌어 가지고 이쪽으로 내보내야겠다. 왕좌가 씨 두 개나 뽀개졌네. 이럴 수가. 왕좌가 두 개씩이나 뽀개져 버렸다. 네 놈. 한 마리밖에 없어. 한 마리밖에 안 와? 왜 한 마리밖에 안 오지? 아, 제국민들님. 제국님들. 아, 제가 여기 지금 네 마리 잡아오고 있습니다. 저기요. 제가 지금 여기 네 마리. 도망가는 거예요? 어이없어. 어이없어. 도망갔나고? 아, 그럴 거면 위로 올라와 줄래? 아니, 그냥 밖으로 나갈까? 이거 뭐 사이도 그렇게까지 뭐 그거 한 거 아닌데? 밖에 나가가지고 싸워도 되겠는걸? 굳이 집에 안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봐봐. 사방팔방 흩어져가지고 헷갈려서 그렇지? 이거 굳이 뭐 집 안에 있을 이유가 없네. 오세요. 어디에 있는 거죠? 지금 두 마리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냥 EMP 들어가시고요. 우리 저거 깨트리지 말고 헷갈린다. 비켜. EMP 필요 없어. 뒤에도 오고 있구만. 그러면 이럴 때를 대비한 그런 점프팩이 아닐까? 너무 멀리다 쏜 거 아니야? 기다려봐. 아, 필요 없네. 필요가 없네. 또 아래서 내려 올라오고 있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세 명 뚜뚜뚜 딱딱딱 서가지고 바리케이트를 만들어놓고 뚜들뚜들. 뭐했다고 이렇게 아파? 별로 안 아픈데? 맴매. 그 다음에 한 마리 더 올라오고 있다. 다 잡았지? 다 잡은 거 같은데? 아니 거기에 떨어지냐고. 아니 안돼. 젠장 쟤네들 간다. 다 못 팔았는데. 아, 다 못 팔았는데 쟤네들 간다. 저거 다 잡았다. 어, 이제 없는 거 같아. 야, 이럴 수가. 다 못 팔았는데. 저 친구들도 이제 1년 동안, 1년이 아니라 반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이제. 아깝다. 아, 신임장 하필이면 이럴 때 떨어지네. 그래도 1살보는 했다. 네, 그래도 어떻게 1살보는 하고 그리고 보냈다. 뭐라 그랬냐? 잠깐만요. 아, 맞다. 아, 온도 왔다. 온도. 여기 지금 온도 다 그거 안 돼 있어. 그래도 냉방기는 겨우 돌아가네. 냉방기는 겨우 돌아가는구만. 아니, 그 왜 굶주렸죠? 어, 거참나. 왜 굶주렸죠? 아니, 거참나. 너 건설 잘하니? 3밖에 안 돼? 너 잘하니? 엄청 잘할걸? 빨리 와줄래? 바로 위에 있잖아요. 아, 아, 바로 위에 목재 있잖아. 부서지기 전에 올로 대달라고 이거. 됐어. 아, 이러면 광란 못합니다. 네. 아, 이러면 못 나오잖아요. 네, 광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쓰러지면 요거를 딱 쪼개고 들어가면 되고요. 아주 훌륭함. 지붕? 아, 이거 지붕 없어야 되는 거였네? 지붕이 없어야 된대요. 다시 없애주고. 어, 제국상인. 뭔가 좋은 마법 같은 거 들고 왔으면 좋겠다. 지붕 치웠고요. 저거 말거는 것도 자몽이나 나무 둘밖에 못할 거예요. 둘 중에 간수 자몽이가 약간 더 높네요. 얘 사교 되게 낮았는데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연설 이거 하려고. 사교를 이거보다 훨씬 낮은 친구였는데 그래도 이만큼 좀 크기는 컸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 없니? 아, 다리 한짝 달아줬어요. 네? 아, 저희 집이요? 어쩌다 보니까? 아, 이것도 좀 줄어든 거예요. 이것도 미션으로 한 명씩 내보내기 이런 거 떠가지고 두 명이 그렇게 뜨거운 우리 눈물 어린 이별을 하게 된. 어, 강철 왜 들고 왔지? 대박. 어, 돈이 없나 우리가? 어, 뭐 팔 거 없나? 초능력 뭐 없나? 초능력? 들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 와우, 초능력 들고 온 게 아무것도 없네. 지팡이도 탐난다. 비싸다, 비싸. 위신 중무장일매 뭐 나무 조각상. 그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가 돈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돈이 없다고? 이 집을 이제 청산했다 생각했는데. 아, 근데 갖고 싶은 게 많네. 어디쯤에 계시는 거지? 자몽아, 네가 그 만약에 적대되더라도 바로 도망갈 수 있는 애거든. 얘가, 네, 적대가 되더라도 바로 도망칠 수 있는 친구거든요. 일단 그거 한입 해봐. 아, 이게 돈이 없네. 강철도 필요한데. 쟤네가 들고 온 것들이 은근히 탐나는 게 많이 있네요.
나무가 좀 가까이 48%, 47%. 저기 있는 것까지 가까이, 저기 있는 걸또 들고 와야 되잖아. 너무 좀 그런데. 83%. 수확 가능, 이거다. 수확 가능, 요놈이다, 요놈이야. 요놈을 수확하고, 자, 기다려봐. 우리 모든 애들은 다 나오지 말아볼래? 우리 좀 중요한, 일단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금 작업을 좀 쳐야 되거든. 그 다음에 구역을요. 채로 해서, 잔몽이 구역 이렇게 해놓고, 안에 못 들어가게. 우리 좀 바쁘다, 이제. 약간 바쁠 예정이야. 너 원예 좀할줄 알지 않니? 원예 6이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건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 다음에 요거 만들고, 지붕을 어느 쪽으로 할까? 지붕을, 얘 이름 뭐야? 오보? 아, 특이한 이름 가지고 있네. 이런 이름도 있네. 지붕을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약간 왼쪽도 괜찮은 것 같아. 이쪽에다 할까? 이쪽 괜찮은데? 조금 더 크게 할까? 아니야,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 왜니? 빠바바바바 빨리요. 좋습니다. 대기 타, 대기 타. 올 거야. 얘 가만히 있으면 올 거야, 이제. 가만히. 그쪽 말고. 아, 오른쪽에다가 할 걸. 아, 근데 오른쪽에다가 지금 해도 괜찮은데? 그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그니까요, 여기 한 칸만 뚫어 놓으면 됩니다. 본인이 서 있을 자리만 뚫어 놓으면 돼요, 이거. 아, 나뭇가지 굳이 그거 할 필요 없고. 머팔로 지금 3마리 들어온 거 아니야? 슬슬 잘라도 될것 같은데? 아, 아니야! 한 마리 하기엔 너무 아까워. 이게 사람이 다칠 수 있다고. 다치는 건 괜찮은데 죽으면 안 돼. 좀 들어와 줄래? 이거 뭐 눈치를 챈 거야. 대박 다 들어왔다. 눈치를 챈 거야, 뭐야. 후! 머팔로들의 방태를 볼까? 어디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은 안 됩니다. 한참 남았고요. 한참 남았구만. 단순히 골절은 진짜 아무것도 안 돼. 단순 골절은 아무것도 안 되고, 한번더 해주세요. 하고 뭐 지붕도 좀 씌우고, 지붕도 씌우고. 굳이 뭐 나무 같은 거 하지 말고, 지붕 제거, 뭐 나무 이런 거 굳이 뭐 나무까지 할 그것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마팔로 그래도 이번에 네 마리 다쳤다. 네 마리 싹 다, 그거 했다. 주섬주섬.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아니, 들어올랑 말랑한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니, 어디가, 어디가. 너 거기서 때리면 너도 맞아. 한 마리가 나갔잖아요. 얘뭐 하는 친구죠? 제일 필요 없는 친구야. 괜찮아, 괜찮아. 두 마리가 나갔잖아요. 7시간. 얘 거는 털수 있어요. 얘 거는 이제 가능합니다. 야, 제일 탐나는 게 여기 들어있네. 전자기 소총까지. 여기 들어있네. 강철은 누가 들고 있지? 한번더 해볼까? 이러다 워펄러가 진짜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 마리 정도 죽는 걸로는 바로 적대 안 돌아갑니다, 이거. 대박, 대박. 할만하구만. 털어먹을 만하구만. 선생님, 얘 명상할 때 아니에요. 선생님, 명상하실 때 아니에요. 아직 바빠 죽겠는데. 명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쟤네 가. 쟤네 가, 지금. 잠깐만. 네 마리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적대까지는 안 갔잖아요. 샥 적대까지는 안 갔잖아. 이게 왜 모가지가 잘리냐? 이게 모가지가 왜 잘리고 난리야? 약해, 약골이야, 뭐야 이거? 약골이야, 뭐야? 얘도 근데 죽기 직전이네. 얘도 지금 죽기 직전이네. 이러면 더 못하겠다. 일단 머팔로 좀 볼까요? 얘는 거의 뭐 성공할 것 같고, 얘는 됐다. 얘는 무조건 100% 성공이다. 얘는 좀 애매하네. 근데 강철도 좀 탐나거든요. 나머지는 좀 별로야. 그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실어다가 다시 얘네들한테 보내면 그게 다시 또 세력치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봐줘. 다시 보내면 우리를 좋아해줘. 한더 할까?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7시간이면 간당간당한데 어차피 우리가 털어먹으려고 하던 가장 목표인 애는 이미 갔단 말이야. 그니까 이거 하나로 만족합시다. 더 해봐야 여기서 세력치 더 깎이고 적대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딱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 이후에 네 뭔가 아이템 같은 것들 좀 줘가면서 기친애들하고 다시 세력치를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치워줄래 이거? 쓸데없이 시체 하나 챙겨버 아니 시체가 하나 또 챙겨버렸네? 저렇게 되면 아주 귀찮죠? 뭐가 귀찮은가? 또 화염병을 들고 태워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귀찮아지는 것이죠. 하나 갖고 오고
쓰러질 때가 됐는데 한 마리가 가실 때가 됐는데요. 이러면 고기는 또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자, 어디 좀 갖고 와볼까. 아이, 좋은 거 많이 떨구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이제 7시간짜리는 운 좋으면 쓰러지는데 어차피 안 쓰러질 거야, 이거는. 아, 5시간 조금만 더 있었으면 쓰러지겠다. 그냥 갈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이렇게 쓰러지잖아. 그러면 그냥 도망가요. 이게 약간만 더 있었으면은 출혈로다가 쓰러졌을 건데 아쉽게도 한 마리밖에 못 털어먹었네. 그래도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오, 이거라도 탄 게 어디야? 얘들아, 운반 1번인데 어디서 무슨 운반하고 있길래 밖에 안 나오지? 밖에 이제 지팡이가 생겼으니까 지팡이는 하나만 남겨놓고. 아우, 전자기소총 같은 것도 생겼고요. 모자는 위신, 중무장, 헬멧. 캬, 이런 거 누구 줄까? 누구를 주겠니? 만렙지근해 줘야지. 이런 거 만렙지근해 줘야지. 누구를 주겠니? 그럼 그럼. 아, 모자 봐, 튼튼한 거 보소. 좀 갖고 들어와 줄래? 뭐 이런 거? 다들 갖고들 들어와 줄래? 자기 무기들 같은 거? 이제 전자기소총 이거는 또 제일 잘 쏘는 애 줘야지. 가장 사격 잘하는 애가 누구지요? 얘가 근데 사격을 할 애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나름대로 근접으로도 되는 하이브리드인디. 강인함 애들은 거의 뭐 하이브리드인데 근데 사격 쪽에 지금 좀 오래 키웠더니 14 신중한 사수는 좀 그렇고 피누스 얘를 줄까? 피누스가 제일 괜찮겠네? 일단은 피누스 줘야지. 파스킵? 파오에? 아무튼 그거. 진짜 너무 갖고 싶어.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애니?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너 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잖아.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 그걸 또 물어 뜯겨가지고 지금 몸통이 죽을 뻔했네. 아니, 갑옷도 강화가 아직 강... 뭐야 이거? 그거 보신대요. 강화 갑옷을 입고 지금 와르그한테 한 번 물렸는데 몸통이 반이 날아갔다고? 헐, 어떻게 된 거지 이게? 한 번 물려가지고 몸통이 반이 날아갔다고? 뭐야? 일어났어? 강철을 드디어 발견을 했죠. 어디 볼까요? 어디쯤에 있으신 강철이시죠? 감각을 그냥 뚫어버리네 진짜로? 여기. 아, 뭐야? 야, 이거는 좀 캐기가 좀. 야, 이거 에바. 이제 이렇게 보이네. 이거 보인다 그러더니 이 한 칸당 300개가 있다는 거야. 그죠? 한 칸당 300개라는 거야. 근데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저기 곤충이 되게 잘 뜨거든요. 곤충군락 잘 뜨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저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저거를 처리를 하고 그러기도 힘들고 저까지 전선 연결하는 것도 좀 힘들고 다친 거를 좀 치료를 하고 피해갈망 두 명이랑 강인함 한 명이랑 대충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도착했네? 야, 아니 말고 광란의 파돔, 그치 이거지? 버서커 펄스 구했다! 싸다! 왜 싸지? 왜 그치? 한 2,500원쯤 할 줄 알았는데? 우선은 필요한 거 하나 드디어 구했다. 이제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파스킵인가 파워웨인가 도대체 어디 오니? 아무튼 그것만 구하면 원하는 거는 대충. 네, 이거 하나 더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자몽이한테 하나 주고 공근이한테 하나 주고. 사실 공근이가 제일 많이 쓸 거지만 지금 공근이가 레벨이 오르려면 한참 남아가지고요. 일단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올까요? 여기를 먼저 갔다가 들렸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 될 것 같네요. 아, 도착했다. 엄청 빠르잖아. 파충류 가죽. 아, 탐난다. 색깔 이쁜데. 여기서 파충류 가죽을 파네. 그런 거 없고 링크 걸린 거 없고 집... 야, 여기 있다! 찾았다 이거! 이거 찾았어!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으로 바로 오는 거?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집으로 바로 점프해 올 수 있는 거요? 5단계짜리네? 꽤나 그거네? 근처에 서 있는 사람과 함께 시전자를 멀리 있는 아군으로 건너뜁니다. 지구 곳곳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니까 우리 정착지로 바로 워프 가능한 거랬어요 이거. 찾았네. 심지어 두 개나 있네. 얼마야? 2,400원? 뭐라도 지금 팔 거를 보내야겠다. 얘한테 이제 팔만한 물건들을 좀 실어다가 보내야겠습니다. 돈은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래. 엄청 괜찮네. 이거 막 순간이동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그니까 기다려보세요. 뭘 팔까? 아직 잠깐만. 근데 쟤네가 돈이... 얘네 돈이 무슨 상관이야.
쟤네 돈은 있으나 없으나 솔직히 상관없어. 아, 그, 뭐, 뭐, 올때 먹으라고 음식 약관이랑, 아니지, 보존식량은 이제 걔네들 내보내야 되지. 고대에 까는 친구들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정착지에 사람 아예 없으면 또 못 와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음식을 좀 팔까? 음식 좀 그런데, 에반데. 가죽 필요 없어 보이는 거랑, 평범한 가죽, 뭐, 늑대, 모피, 이럴 때 이게 주섬주섬 이런 것들 내다 버려야지. 야요도 그 사이에 좀 생겼고, 웨이크업이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선물 아니고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상단에게 주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일단 만들려고 시켜놓고, 받았고요, 거래해서, 와, 60몇 올라간다는 거 보니까, 이거, 방금 내가 보낸 게 상당히 좀 값어치가 쏠쏠했던 모양이네요. 1900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그 다음에 럼버풀, 리볼버, 바람막이, 정찰 갑옷 안 입는 거. 와, 이렇게 다 하고도 2000원 남는 거야? 안전 이득 아니냐? 그럼 정충창 사야지. 정충창이 무엇이다? 새로운 동료를 영입해 올 수 있는 대화의 장이다. 새로운 대화의 장입니다, 저게. 안전기도 사자. 사? 주섬주섬. 사 모으고요. 그리고 수락하고, 온 김에 그냥 이것도 한번 구경해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네요. 기절 통각 차단. 기절 이거 스턴도 뭐 돈 있을 때 사자, 그냥. 다 사. 나쁘지 않네. 저것도 사. 다 사. 플렉스해, 그냥. 사. 다 사. 대수 이제 돌아와. 아, 뭐 없어. 돌아와. 1.41. 음식도 빵빵하고 아주 훌륭하구만. 야 나가가지고 많은 이득 땡겼다 이거. 자, 한파가 왔고요. 죽는다고요? 악마가닥 죽는다고요? 하나 진짜. 야, 이거 어제부터 키웠는데. 지금 어제 방송부터 키웠는데. 아, 이거 하나도 못 건지고 죽는다고 지금.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아니,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아니야. 아주 나와볼래? 나와, 나와, 빨리. 다시 말고 나와봐. 야, 지금 다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허판결로 뭐야, 미친 것 같아. 허판결로까지 왔다고! 아, 그래도 조금, 좀 건지긴 건졌다. 아, 좀 약간 건졌다, 그래도. 아, 농사 망한다, 농사 망한다. 농사 망한다! 약간 건지긴 했지만, 뭐, 어쨌든 망한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아니. 아니, 아파에다가 화산겨울이. 아, 두 개가 갑자기 동시에 오는 건 이거는 반칙이지. 아, 좀 건지긴 했다. 그래도 완전 망한 건 아니고 조금 건지긴 했다. 다행이다. 아이, 이거 몇 개나 생겼어? 어, 많이 생겼는데? 러그 진짜 깔 수 있겠는걸? 무슨 러그를 깔까? 우리 그, 림케아 러그를 깔까? 아니면, 이걸로 깔까요? 림케아가 근데 깔끔하고 좀 이쁘긴 한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여기다가 이거 깔아줘야지. 주인이 없는 방이네. 아, 누군가 주인이 생길 거임. 아, 이쁘겠다. 이쁘겠다. 드디어 킹막 갓닥을 깔아보는구만. 아, 갓막 갓닥. 이제서야 드디어 한번 깔아보네요. 감자 여기도 있네. 그러네. 맞네, 여기도 있네. 지니가 방금 나갔다 오느라고 멘탈이 많이 안 좋은데. 왜 안 좋지? 먹어. 야요 먹으면 재미 결핍 바로 사라지고요. 대서 물건들 대충 내려놓고. 야, 어떻게 이쁘게 깔아줄까? 막 여기를 이 가운데 쪽을 꽃 화단으로. 근데 완파잖아. 화산겨울이잖아. 흠. 아, 그 뭐지? 바닥을 막 이렇게 두 칸 한 네 세 칸 해가지고, 네, 막 요렇게 가로. 예, 그 뭐라고 하지? 요런 모양 내고 대충. 어디부터 어떻게 하는 게 이쁠라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어떻게 하는 게 이쁘지? 뭐 약간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막 이렇게 사부작거려지는 그런 느낌적 느낌? 아, 뭐야, 탄수급 안 된다고! 그지간 내 말도 안 돼. 그게 게임인가? 그게 게임이냐? 말도 안 된다. 공원 자체가 인위적인 거라고요? 아, 그건 맞지만. 그건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요렇게 아니 아 이쪽을 그냥 저기 오른쪽으로 쭉 뺄까? 허 아니 그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오른쪽으로 뺄까? 아, 나 이거 재밌어. 아, 여태까지 이런 지구가 없었다고 이렇게 뭔가를 막 네. 뭔가를 이렇게 꽁깃꽁깃 해보는 뭐 무슨 말이야 이게. 아무튼 그런 지구가 없었다고 이게. 아, 재밌어. 좀 요런 느낌으로 가면 그래도 약간 덜 인위적인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막 심어주고 일단 바닥부터 해볼래? 아, 일단 해봐. 모르겠어. 일단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바닥부터 하고 나무도 심고 해봅시다. 지금은 굉장히 삭막한 느낌인데요. 길이 너무 좁아. 나머지 빈 공간이 지나치게 많다고? 강철 나왔다.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언제 해보겠어. 아 이런 리월드 이런 리월드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아 이런 거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아 지금 너무 싱글벙글 너무 기쁘네요. 재밌네요. 아주 행복하다. 뭐가 왔다고? 어 바로 아래네. 강철이네. 야 이거면 할만하지. 됐다. 요 강철은 캘만하겠다. 그러면 지금 대리석이 좀 쓰이고 있는데 이거 말고 좀 파놓으면 안 되는데. 화강암으로 하자. 남는 걸로 하지 뭐. 아무거나 하세요. 아 어디야 어디라고 이게? 이게 드디어 떴구만. 요만큼이고요. 체크를 미리 해놓고 요만큼이고요. 그리고 화강암이랑 석회암이랑 남는 걸로. 화강암으로 요게 좀 커야 될 거예요 아마. 하나 아 아주 그 아 느낌 죽이지 않습니까? 산책로 이런데 댕댕이 한 마리 딱 풀어놓고 키워야 되는데. 또 여기가 병원이니까 병원 옆에도 하나 의자 하나 해주자. 이렇게 병원 옆에 화단 앞에 저쪽에다가도 넣고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다 놓을까? 느낌이 좀 이게 라인이 너무 딱딱 맞으면 별로 안 예쁘거든요. 얘랑 똑같은 라인은 별로야. 뒤집어가지고 이쪽이 딱 좋은데 근데 이게 위치가 이상하게 애매하게 안 맞네. 하지마 그러면. 이쪽에 하지마. 안 하면 돼. 와 꼭 무브와 커플들이 왔다갔다. 아니 이게 지금 손가락이 아 얘 상태 왜 이렇게 안 좋냐고. 가면 갈수록 손가락이 다 날아간다고. 안되겠다. 손 팔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아니 저 친구 큰일났네. 저 친구가 우리 집에서 의학 가장 높은 애거든요. 자꾸 항상 저 모양이다. 근데 네 조작이 아주 박수를 났습니다. 얘도 우리 집 그 원년 멤버 중 하나인데 뭐 그런 거 좀 해줄 수 있지. 응? 뭐야 누구야? 우리 산책로 조성하고 있으니까 어 여기 살기 좋다면서요 하고 은근슬쩍 지금 궁뎅이를 들이밀고 있는데? 어지간히 좋은 거 아니면 안 받아준다 이. 누구세요 이거 뭐예요? 엥? 이거 뭐더라? 이게 뭐지? 이거 그거 아니야? 그니까 만화 관련된 거 아니에요? 맞아. 통증이 이게 왜 올라가게 하냐면 통증이 높으면 만화가 금방 차요. 통증 높으면 만화가 금방 차요. 아이씨 이게 좋냐 근데. 아이 좋냐. 아 근데 아니다 그래도 싸움꾼이니까 좀 그렇다. 운반이 된다는 건 좋지만 싸움꾼은 결국은 내가 근접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데 근데 이미 고통이 저만큼 크잖아요? 뽑으면 죽어요. 뇌니까. 아 뇌 뽑으면 죽는 거지. 아 이거 좀 그러네. 많이 그러네. 결국은 저걸 들고 싸워야 되는데 근데 앞에 나가가지고 싸우는 애가 한 대 톡 맞으면은 고통 때문에 바로 픽 부러질 거 아니야? 가세요 선생님. 선생님 좀 별로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좋은 3점으로 쓰겠습니다. 아야 우리 좋은 3점으로 쓰겠습니다. 그치 됐네. 괜찮네. 3점 좋네. 거 다 내려놓고요. 예 다 내려놓으시고요. 아 간단한 식사 그걸 거기다 내려놓으시면 아 먹지 마시고 됐어. 버려 그 고통 심함 피갈 싸움꾼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가두고 3점으로 쓰겠습니다. 굳이 뭐 정착민일 필요가 있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추방을 눌러놓고 100퍼니? 98퍼네? 98퍼 정도면 뭐 우리 정착민 아니게 만들어 놓고 체포를 해서 뭐야 이거 아무거나 해놓고 체포를 해서 저기다가 집어넣고 마취를 하고 마취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명권에다가 집어넣고 저기다가 소중한 우리 3점 3점이면 얼마냐? 0.3 살보 우리 귀여운 0.3 살보가 지금 재벌로 걸어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고 집어넣어줘야지 또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물 흐르는 것 같은 거 아, 다리 모양 아치 모양 지금 이거 약간 다리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물 흐르는 것 같은 거 같이 해놓는다면? 풀밭이 날 것 같다고요? 일단 한번 해볼까? 근데 저거 바닥재 드러내면 돈 안 주는데? 아 돌 안 돌려주는데 해보고 야 여기 아래다가도 해야 된다 이거 하려면 이거 아래다가도 해야 이 경계선이 이게 너무 흐릿하고 안 이쁘다 이게 돌로 하면 이게 그 집 안 이 뭐라고 할까 집 안에서의 아니 그 그 도심 속에서의 산책로 같은 그런 느낌 아 목초식 하자고요? 잔디라는 게 있긴 있던데요 이거 온도에 따라 색이 바뀌는 동양 잔디래요 근데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한번 깔아볼까? 이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거 한번 깔아봅시다 아 이거 여기까지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경계선이 안 보이고 이쁘구나 이 잔디가 대체 뭐하는 아이템이지? 좀 이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 위에는 이미 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이 아래쪽이랑 옆쪽에 이렇게 잔디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오! 계절에 따라 색깔이 바뀐대 느낌 좋은데? 오! 느낌 괜찮은데? 아니 이거 느낌 좋은데요? 아 이거를 이쁜데 여태까지 왜 안 깔았냐면 이게 불이 안 붙는데요 가연성이 없대요 이게 돌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나무 두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너무 좀 효율이 그거 해가지고 아 살보 쓸 수 있네 벌써 1년 지났다고 이거 움직이네 막 이쁘다 아니 이거 움직이는 거였네 나무 괜찮은데 풍차도 움직이거든요 괜찮구만 그래서 와 색깔 바뀌었다 와니 색깔 바뀌었다 진짜로 바뀌었다 지금 봄 돼가지고 아 렉의 근원이다 아 그래도 이쁘다 이쁘니까 됐다 모르겠다 여기 울타리 쪼개자 이제 여기 울타리 쪼개고요 여기는 그니까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울타리 줄 거니까 이거랑 너무 겹치잖아요 여기 모서리 울타리 쪼개고 나무로 만들어 네 그니까 이제 바다 근데 먼지가 쌓이네 잔디인데 먼지 쌓이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금이 나왔다고? 금이요? 심지어 집 근처라고요? 1200개야 금 1200개야 마침 또 금이 없긴 없었는데 아유 근데 강철부터 캐야 돼 일단 아 그냥 금 급한 거 아닙니다 일단 강철부터 캐야 돼 와 아니 은이라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잘 아 뭐 지붕 어디야? 어디가 지붕이야? 거기에 지붕이 있었다고? 참 없네 이번에는 은이라고요? 아니 우리 방인데요 우리 방인데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개발자 도구로 해가지고 진짜 한 칸씩 깔 수 있어요? 아 이거 해볼까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 너무 사기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최대한 그래도 이게 나름대로 랭극철이니까 랭극철 느낌 그거 해가지고 네 아 거기까지는 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아 그까지 건드려야 되나 이거 아, 욕심이 생기긴 생겨 물 흐르면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 흐르면 아래쪽으로 아 이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수력발전소요? 아 근데 요만큼 하는 걸로는 수력발전소 안 될걸요? 그니까 여기다가 한 3칸 한 3칸 3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얘를 그 다리처럼 계단 모드도 갖고 올까? 계단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다리 느낌 마냥 요렇게 해서 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여기다가 의자를 달아 놓으면 여기가 고백장소인 거임
딸기 근데 왜 다 심다 말아? 이런 곳. 아, 맞다. 나무 근처는 안 심는다. 아, 맞다, 맞다. 나무 기준으로 아오카는 뭐안 심거든요. 어쩐지 딸기가 지금 띄엄띄엄 심어져 있더라. 근데 또 띄엄띄엄 한 것도 띄엄띄엄 나름대로 이뻐. 나쁘지 않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호스팅 어디 뭐 있나 좀 볼까요? 물이요? 어떤 물이요? 아, 그 한번 해볼까 진짜? 아, 진짜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 너무 너무 사기치는 그, 아, 이거. 아, 어차피 습격 오면 다 부서질 장면이야 이거. 어차피 습격 오면 전부 다 부서질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네 번째 걸로 들어가나요? 맞아 이거. 아직도 하고 계셔요? 아직도 하신다고? 우와, 우와, 잠깐만, 우와, 뭐야 이거? 와, 그 물, 얕게 흐르는 물인가 얕은 물인가 둘 중에 뭐예요? 얕은 물?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인가? 흐르는 물이 그게 이쁘겠지? 얕은 물인가? 여기다가 아니 아니 아니야, 이거 고여있잖아 이거. 아니 아니야, 이거 고여있잖아. 고인물, 고인물 말고 그 흐르는 물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아, 이거 하면 이 나무 없어지는데요. 없애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 3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물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지. 아, 이거를 그, 아, 잠깐만요. 아, 이거 효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가 위에 떠 있는 거고 이게 아래 깔려 있는 거야. 네. 흐르는 거야? 흐르는 거야? 네칸 하시고 가운데 두 칸을 깊은 물로? 아, 여기? 색깔을,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바꾸자고. 음영 효과를 주자고, 음영 효과. 깊게 흐르는 물? 이건가? 물이 똥물이야, 그니까. 떠있는 것 같아. 이제 좀 떠있는 것 같아. 아니야. 그거, 그리고 그 모드 중에 막 계단 효과 주는 그 있거든요. 계단처럼 보이게 하는 거? 그것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계단하고 저기에 계단 같은 거 하면? 아, 그 결론은 잠깐만요. 이 계단을 하기엔 또 이게 다리 모양 생각하고 맞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치, 그림자 효과가 됐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림자 효과가 됐잖아요.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사기치는 거 아니냐? 너무 사기 아니냐? 괜찮은 거 맞아 이거? 괜찮은 거 맞아? 극한의 속임수. 그리고 이거 경계를 막 요렇게 해가지고 따로 해준다 해주면? 근데 경계를 하면 오히려 안 그래 보이겠지? 경계가 없는 게 낫겠다. 경계가 없는 편이 차라리 더 다리 같겠다. 그래, 킬존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주신다면 저도, 아, 싱글벙글하게 이쁘게 여러분들이 킹종 하신다면 저도 이제 싱글벙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괜찮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근데 되게 똥물 같지 이렇게? 이게 색깔이 노란색이라 그런가? 아, 색깔이 노란색이라 똥물 같은 건가? 그냥 밤이라 그런가? 이거를 백색으로 바꾸면 좀 다르려나? 인정하면 안 하면 노인정. 아, 되게 개구리 올라올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개구리 올라올 것 같은 색깔 아니에요 이거? 늪 색깔? 그래도 되게, 야, 느낌 좋다. 느낌 좋다 이거. 이렇게 아래쪽 물 흐르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천 같은 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안 보이는 거지. 하천 같은 건 어디론가 빠질 거야. 아,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 와, 린터 듀벨리 모졌다 진짜. 마법사. 와, 마법사 린터 듀벨리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와우. 이야, 좋다. 리멀드가 이런 힐링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맨날 이제 애들 박살내고, 뭐 어디 쪼개고, 찢기고, 터트리고 이러는 게임이라고 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 요런 식의 린타 듀벨리도 가능하고, 이제 요런 모양. 아, 요거를 이제 딱 캡처를 떠다가, 아, 주위에
아, 리멀드 무슨 게임인데 하고는 싶은데 별로 관심이 안 생기는걸? 하는 그런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에게 아 이런 캡처 사진 하나 딱 보여드리면 아, 어? 예쁘다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러는 게임이야? 마을 건설하는 게임이야? 재밌겠다 하면서 영업을 당하겠지 영업 당하겠지? 그만 안 했더냐고요? 아, 그럴 리가 없죠 저희는 늘 냉극철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늘 냉극철입니다 이게 평화난이 될 리가 없지 네 극한 중앙 드랍하면 불바다 될 것 같다고요? 아까 이미 중앙 드랍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부서졌어요 이미 아까 중앙 드랍 해가지고 이것저것 부서지고 지금 다시 만든 거예요 다시 만든 겁니다 이거 바로 위에 떨어지면 이거 다 박살나 중앙에 여기 떨어지잖아요 모든 거 다 박살나요 이거 다 박살나고 다시 건설될 친구들입니다 다시 조만간 다시 만들어질 친구들이에요 어차피 조만간 박살 날 거예요 지금 즐겨 지금 이런 거 보일 때 즐겨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꽁방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재밌었고 내일 다시 만나요 내일 다시 만나요